K3의 유일한 더비전을 앞두고 있고 또 2016년부터 시작된 지역 더비지만 또 2019년부터는 또 두 팀이 통합이 되어서 이번이 정규리그 마지막 더비전이 되겠는데 또 청주 출신 감독으로서 지역의 마지막 더비전을 준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. 청주의 그런 축구 발전을 위해서 두 팀이 같이 통합을 하고 또 보다 나은 또 시즌을 또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이라 일단은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. 좀 더 시민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고 그래도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서 뭔가 축구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즐거운 경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청주시티 선수로서 3년째 청주 더비를 경험하고 시합을 뛰었는데요. 쉬운 경기가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양 팀이 치열하고 열정적인 경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이번 더비를 끝으로 사라지게 되는 마지막 청주 더비에서 꼭 승리하여 팬들에게 즐거움과 재미있는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청주 FC 선수로서 그리고 또 청주 시민으로서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.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경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도 너무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더비인 만큼 그래도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에게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